안녕하세요. 판변TV 판례공부 5분 정리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1년 1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공동수급인의 부도사건 설명드리겠습니다. 선고일은 2020년 11월 26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17-271995 판결입니다.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사건은 사건명이 보증금 사건이었습니다.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였고 피고는 건설공제조합이었습니다. 이제 원고가 상고했는데 파기 환송된 거죠. 이게 발주자가 있고 보통 발주자의 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이행 보증보험을 발급받게 됩니다. 보통 그래서 이 건설공사 공제조합이 그 이행 보증보험을 발행이 되는데 이제 보증 사고가 발생했느냐 그 보증금 발생했으면 보증금을 청구하는 거죠. 근데 원고가 이제 원심에 졌다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파기 환송된 게 다시 이긴 겁니다. 사실관계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 그 원고는 네개 건설사와 이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. 보통 이제 큰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사 여러 명이 같이 공동 수급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개의 건설사가 피고와 이행 보증 계약을 체결해서 이거를 원고에 제출합니다. 그래서 어떤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보증금 지급하겠다. 근데 보증계약상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승계가 불가하거나 계약 미이행 시 보증채무 이행 청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두개 건설사가 회생 절차가 개시됩니다. 그러니까 네 개가 공동으로 시작했는데 두 개가 회생 절차가 개시된 거죠. 그리고 그 회생 절차에서 관리인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두 개의 건설사가 원고와 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합니다.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변경을 다시 체결하고 그랬는데 이 나머지 두 개의 건설사가 끝내 공사 이행을 못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제 보증금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했죠. 일부가 부도가 났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보증 채무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도가 이런 보증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원심은 이제 원고 패소를 한 거죠. 그러니까 결국 도급 변경 계약의 성격이 채무를 면책적으로 소멸시켜서 보증 개시 회사의 채무가 왜 소멸된 것이냐, 그러면 보증 채무도 같이 없어지는 거냐, 이거에 이제 이 사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.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가 발생한 것이 곧바로 부도 보증 사고가 발생한 거다. 그리고 청구를 계약 그 다만 이제 청구를 할 때는 계약 미이행 시 하는 거다. 그러니까 결국은 나머지 두개 건설사가 지분을 변경한 것을 출자 지분을 외부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이고 면책적으로 승계한 게 아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보증 사고가 이미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. 두개그 건설사가 회생 절차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고 다만 청구를 미이행시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미이행이 확정된 최종적으로 공사를 못하게 됐던 그 시점에 하는 것이지 이네개 건설사를 다시 두개 건설사로 변경 계약을 했다고 해서 종전의 보증 채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. 결국 이제 원고는 보증 그 청구를 할수 있게 된 거죠. 근데 이런 경우는 되게 많습니다. 공동수급인 간의 공사 과정에서 일부가 문제가 생긴 경우,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, 이 판례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애초에 보증사고는 발생했고,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냐, 없냐는 사후에 계약을 이제 이행을 했냐, 안 했냐, 이거에 따지는 것이지, 그 변경 계약을 통해서 이 채무가 없어진다,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. 이 원심은 이 변경 계약을 가지고 이제 원래 그 채무가 면책적으로 인수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책적, 그러니까 종전 사람은 채무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온전히 다 가져가는 형태가 됐다고 봤지만 이제 이 대법원은 보증사고는 이미 발생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이 보증 청구액이 확정이 된 겁니다. 결국 원고가 이제 보증금을 이 공제조합에서 그 부도로 인한 두개 건설사의 부도로 인한 보증 채무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거죠. 이제 하여튼 이런 그 보증금을 둘러싼 특히 공사 이행 보증 보험에 관련된 해서 변호사나 실무자들은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
청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청구하는 경우에 이런 식의 어떤 그 계약 관계를 잘 살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거나 또는 보증금 지급하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